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후장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이 잠잠합니다. 관망세이고요. 오늘도 오후장에도 큰 변동성은 없을 걸로 예측되는데 우리가 또 추석 연휴 전까지 남은 기간이 길잖아요. 전략들을 잘 세워야죠. 오후장 터닝포인트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이야기 날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네, 미국은 그래도 또 회복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FOMC 우리가 또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관망이긴 합니다. 네, 연휴 전. 또 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당장 오늘도 그렇고 박영우 의원님. 사실 FOMC 때문에 그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FOMC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는 지금 77대 3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하는 거에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요? 거의 기정사실. 25냐 50이냐 문제죠. 근데 FOMC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25를 하기에는 시장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 할 거고요. 네. 만약에 50을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이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FOMC에서 이번에 25BP를 인하할 거냐, 55BP를 인하할 거냐 고민을 하는데 시장이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는 시장이 아직 건강하다는 시그널,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런 시그널을 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50BP보다는 25BP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50BP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5BP를 한다면은 시장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불확실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공격보다는 일단은 방어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FOMC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증시가 우리가 경기가 좋고 기업들 실적이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들이 지금 다 침체에 빠졌다는 게 이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반도체 그렇고요. 2차전지 그렇고 자동차 그렇고 다 빠져 있는데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바이오하고 화장품이 좀 오르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 증시를 되돌리는 어떠한 건 섹터는 아니다라는 점을 보면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FOMC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보면 일단은 저는 방어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어적인 전략이고요. 권택중 대리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주간인데 뭘 좀 사고 뭘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일단은 지금 국면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고 지금 뭔가 정상화되는 그런 경로로 가는 중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국면에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보통은 방어주적인 성격들 그리고 지금 아래 공포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제 알게 모르게 올랐던 통신주들 이런 쪽들도 생각보다 견고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좀 이제 그동안 수출로 성장해 왔었던 우리나라의 이런 경기 흐름이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생기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유틸리티나 좀 안정적인 쪽들로 호텔을 좀 재편하는 그런 흐름도 살짝은 좀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내마녀의 날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되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이미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옵션 선물 동시만기까지 겹치니까 과연 시장이 어떻게 갈지 좀 불확실성이 더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급 공백에서도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최근 5거래일을 보면은 코스피 5일 동안 하락을 하는 동안 외국인 매도가 많이 있었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대부분 매수를 걷어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여전히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피 시장 굉장히 불확실하다. 관망세가 매우 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전략은요. 일단은 지금 많이 빠져있는 낙폭 과대주들 반도체 등등 많이 있는데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도 성장이 지금 성장률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쪽들 이런 쪽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의 전략도 상당히
성장주에 대한 공격적 전략보다는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음 섹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제 한 3% 정도 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통 찬스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좀 못 쫓아가는 흐름들인데요. 글쎄, 국내 반도체주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양상을 가는 걸까요? 박영호 위원님. 사실 반도체주가 엔비디아에 그 종속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약세를 보인 거는 엔비디아 추정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지난번에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삼성전자한테 물어봐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한데 HBM은 지금 하이닉스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고, 이게 수율이 낮아가지고서 엄청난 양을 공급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공급처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삼성전자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HBM이 많아지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HBM이 추정 실적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HBM 매출과 실적은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는데, 삼성전자가 작년 11월이죠. 올 6월경에 HBM3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벌써 3개월 동안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삼성전자의 그 발표나 이런 것들을 그 예상을 하고 전략을 세웠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지만 저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그 관여되는 사람한테 HBM3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회사가 상당히 급한 입장이라서 만약에 이게 성공됐다고 하면은 보도 자료부터 먼저 뿌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공개된 자료라 그 생각을 해도 될 거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울게요. 삼성전자에서 HBM3를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삼성전자 공식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 사도 안 늦다. 그날 삼성전자 상한가 갈 것도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과 이런 것들 반도체 다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양치기 소년에 속을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양치기 소년이 진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서 그때 공략 포인트를 잡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권택중 대리께 여쭙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그 심리가 사실 많이 위축된 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V자로 하긴 어렵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 가격이면 트레이딩을 위한 좀 매력적인 구간인가요? 일단은 지금 조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는 사실은 이제 오늘 주가에만 보더라도 좀 갈리죠.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조금 반등이 나오고요. 삼성전자는 오전장에는 계속 마이너스, 지금도 살짝 마이너스에 있네요. 회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가 중국발 이제 레거시 디램 쪽 공급 우려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창신 메모리라고 하죠. 이제 CXMT라고 불려지는 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사실 작년부터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올해 들어서 또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이 몇만 장씩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국내외 반도체 쪽에서는 특히 디램 레거시 쪽에서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이제 HBM을 제외하고는 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전방에 이런 디램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PC 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와중에 AI로 인해서 HBM의 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레거시 반도체가 그나마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이익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작은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것이 중국발 공급으로 인해서 이 피크가 좀 다시 꺾이고 있는, 이것이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와 이제 뭐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뭐 8월 달 중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주가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것이 또 하나의 크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하이닉스는 또 왜 빠졌냐, 왜 빠졌냐, 그럼 하나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성장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출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찍긴 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이 레벨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지금 왼쪽에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수출 증감률로 봤을 때는
보시면 뭔가 피크 아웃처럼 보여지시죠? YOY로 또 QOQ로는 상승이 계속 나왔으나 이 성장률 자체가 좀 꺾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 증시 하방을 좀 자극시키는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월 달에도 금액은 좋았으나 성장률이 꺾이니까 증시의 주가의 반응이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트레이딩 구간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더 네. 네,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저희가 뭐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또 트렌드 변화들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 주제 보여주십시오. 예,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근데 뭐 관련 CMO나 CDMO는 좀 조용하고요.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오늘은 오히려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권택중 대리께서 바이오 전략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네, 좀 아쉽죠. 이제 세론이 또 나왔죠. 예, 이게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올해 상반기를 좀 달고 왔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순간인데요. 물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고, 생물법,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중국의 이런 바이오 CMO 업체들을 국내에서 좀 대체할 수 있는 CDMO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이제 확실하게 경로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다만 오늘 뭐 오전장에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뭐 2, 3%, 많게는 4, 5%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장과 함께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 기사들 내용들 법안을 쭉 보시면은 유예 기간이 있어요. 2032년 1월 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처럼 유예 기간이 꽤 많이 남았죠. 지금 24년이니까 거의 뭐 8, 9년 정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뭔가 실적에 좀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조금 뭐 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업체들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과거에 이제 중국 쪽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우시 앱텍이라든가 이런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와 계약을 했던 기업들이 국내 쪽으로 조금씩 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종사자분들께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지금 너네 생산 기지가 어디에 있냐, 중국에 있냐,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있냐 이런 질문을 고객사로부터 받는다고도 합니다. 분명히 그 생물보안법은 국내 업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는 맞다 이렇게 결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국내 시장의 고질적인 이런 세로는 또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ST팜이 좀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큰 종목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지만 하단에 또 ST팜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서 최근에 이제 길리언드 사이언스의 HIV 치료제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생물보안법의 하나의 반사수혜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은 게 바이오죠. 이런 종목들 아래 공포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영호 의원님 뭐 바이오 말씀하시려고요? 저를 한번 쳐다보시길래.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가 강한 이유는 네. 바이오밖에 갈 게 지금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때문에 오르고 이번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몇 개 업체들이 지금 치료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시지만은 이제 CMO, CDMO 이런 관련 업체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가장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고 수급이 들어가는 바이오 얘기 오늘도 했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네. 화장품주도 이제 올라옵니다. 오늘은 뭐 어제 삼양식품 음식료도 그렇고요. 수출 잘 가던 게 환율의 부담 이런 쪽도 이제 올라오는데요. 화장품주는 다시 좀 봐도 될까? 이런 질문을 이미 박영호 의원님께 드렸을 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를 오늘 박영호 의원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 전략 좀 주십시오. 화장품이 이전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리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가는데 아시아는 K-뷰티고요. 사실 미국과 유럽 지능에는 가성비거든요. 이 가성비인데 예전에는 그 우리가 이제 ODM 업체들이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브랜드로 많이 팔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가성비가 올라가면서 K-뷰티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가 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외국 제품의 ODM이 아니라 국산 제품 화장품들이 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브랜드 가치 활성화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화장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화장품이 안 팔릴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은 가성비 있는 화장품 쪽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봐서 화장품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그동안 화장품 수출 월간 수출 동향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중국을 이전에 그다 제치고 나서도 사상 최고치를 구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워렌 버핏이 또 지금 한 행동이 하나 있죠. 워렌 버핏이 화장품 유통업체에다가 초기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데 화장품 유통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한 올리브영 아마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외국 관광객이 방한을 하면은 필수 코스다, 핫 플레이스다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 그만큼 우리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런 관념 가지고 보고요. 제가 네.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 주셨고요. 네, 그러면 화장품 가운데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할 텐데 관심 종목에 오늘 화장품을 가져오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공략해볼 만한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호 위원님이 화장품 관련 주장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녀공장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인기가 상당히 이전에도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해외로 가면서도 요즘에 인기가 많아졌고요. 아마존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스트코에 그 추가 입점을 하면서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체들 다 실적들이 다 좋았는데 지금 여기 그 제가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저는 영업이익률을 많이 보거든요. 예. 영업이익률을 보셨을 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실리콘2가 가장 높습니다. 20.68%고요. 그다음에 마녀공장이 19.42%니까 이런 영업이익률을 봤으면은 이게 매출까지 늘어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마녀공장이 아마존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코스트코에서도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실리콘2와 버금갈 수 있는 그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리콘2는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7천억 정도 되는데 네. 올해 추정 예상치가 마녀공장은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이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30에서 50% 정도 더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20%대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이전 고점 부근인데 여기 충분히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 달가는 17,000원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 우리가 잘 살펴보자라는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의 관심 종목 볼 텐데요. 권택중 대리가 나도 지난주에 화장품주 얘기했거든요. 실리콘2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횡보 구간이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얘기하셨고 오늘 관심주 뭡니까? 오늘도 K뷰티의 일원인 휴재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뷰티 종목들이 많이 나오네요. K톡신 관련돼서도 뭐 한 8, 9월 달쯤에도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이제 화장품과 함께 K뷰티를 이끌 수 있는 뭐 의료 미용기기들 얘기도 한번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런 K톡신들, 이런 톡신 제재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휴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매출이 이 보톨리늄 톡신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37%가 HA 필러 쪽에서 나오고 또 나머지는 화장품에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꽤나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뷰티 쪽에 특화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그 톡신 제재 같은 경우도 국내 이런 K뷰티에 대한 한국의 이런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글로벌리 판매도 함께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 2월쯤에 올해 2월이죠.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티버 제품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 체결 계약을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부터는 해당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상승이 이 판매고로 인해서 판매 상승으로 인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주가 레벨도 충분히 최근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기에 좋은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일단은 매출액은 한 3,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500억 가까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YOY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한 25% 정도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큰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후장을 준비하면서 전략과 관심 종목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